네, 제가 종로 나왔습니다. 종로 선상형 철상나로 왔어요. 철상나 말씀하세요. 근데 신간은 아직도 그걸 못.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색상나는 생산형 난세리거든요. 구리에 이제 난세리 여기 있고 여기는 판매장입니다. 판매장. 여기. 자 이렇게 보면은 난세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 그 김회장이 너무 많이 와. 신화가 이렇게 딱 꺼버려져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 이쪽에 이쪽에 햇볕으로 이렇게 하면 햇볕 따라갑니다. 이런 햇볕 따라가요. 그리고 5월달까지는 햇볕을 강한 햇볕 아직은 봄이니까 좋아도 괜찮아요. 아침 햇살은 좋아요. 근데 이제 6월달부터 절기상으로 이제 여름이니까. 강한 햇빛은 좀 차광 반 차광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뭐요 아파트 일주일 동안 햇볕을 직사로 냈다는 거 다 보셨죠? 지금 동영상 올린 거 바로 그거예요. 절대 안 타요. 그런데 가온시킨 난처는 탑니다. 가온시켰다는 거는 겨울에 그 뭐야 침해를 안 시키고 키워가지고 입이 멀때같이 큰 거, 그건 바로 타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난실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햇볕을 준다는 척 안 탄다. 자, 오늘은 여기 신화 여기 나무 난초 만지면 안 되니까 여기 꺼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우측, 지금 보는 우측에서 햇볕을 주면은 이 난초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듯이 잡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데, 우리 그 축구선수 옛날에 그, 2004년 정도인가요? 4강 신화 유상철 부처님께서도 오셨네요. 부처님께서도. 오셨어요. 커피 마시고 계시네요. 유상철 부처님께서. 여기 난초를 많이 배양하시다가 지금은 좀 안 하시는 거예요. 유상철 아버님이시네요. 아버님, 부처님. 네, 저하고 인사 다 했어요. 여기 오면 저는 명사들 많이 만납니다. 변호사, 또 교수 이런 분 많이 만나요. 여기 다 보세요. 여기는 우리 신사장님. 안실입니다. 부리시에 이제 배양장이 있어요. 저보고 한번 가자고 지금 또 하네요. 거기 가서 취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얘 좋거든. 저하고 친하니까. 우리 유상철 부친님. 그러니까 기성론. 아버님 건강하실 거요. 우리 유상철 유명하신 분인데. 예예. 여러분, 오늘 공부가 바로 뭡니다. 이렇게 꼬부라졌을 때 햇볕을 따라서 이렇게 주면은 그게 바로 잡힌다. 그러나 이제 5월달까지는 강한 싱그러운 햇살, 아침 햇살은 보약입니다. 그러나 6월달부터는 반차광합니다. 반차광. 오늘 또 햇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난초사랑입니다. 보세요. 아, 예쁘다. 여러분, 종로 5가로 오세요. 5가. 다시 한번 보세요.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서로 운명이야. 신화가 꺼버렸을 때는 우측, 지금 보는 화면 우측. 이쪽 손 우측으로 이렇게 햇볕 있는 쪽으로 보면은 반드시 잡힌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햇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공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난초사랑입니다.